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Woo! Good morning! Good morning and happy new year! Or afternoon, evening, wherever you are, whoever wherever you are! You are. <laughs> this is your host, Kim Go This is Laura Kim. And happy new year! Woo! Welcome! the warmest, warmest wishes to you all! This is Chincha Migu Gok Yango. <laughs> we are very excited to have you and thrilled to be here with you on the first day of 2024. Oh my gosh! Cheers to new beginnings, new chapter, oh. new everything, everyone. Oh yes, a world of possibilities waiting for us in 2024, Woohoo! baby. Yes, yes. Uh, let's uh, as we step into the new year. 우리가 uh -huh.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여태까지 걸어온 모험 내에서 감사하다고 mm.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 이 모험대에서 이거를 감사하는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래서 내가 멀리 걸어왔구나. 어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life is like a marathon, It right? Is.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아 앞에 있는 사람 무시나 맞죠? <laughs> 뒤에 있는 부러, 사람 무시하지 부러워하고 말고. 뒤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mm. 옆에 있는 사람 질투하지 말고 마라톤처럼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되라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So that's the journey we we went on in 2023, mm -hmm. right? Mm -hmm. And now we've come a long way. We've come a long way, mm. and now today is a new chapter and a new story. Yes, yes.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네 새해 복 말이 맞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laughs> 사랑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2024년에도 <laughs> 네. 함께 해 주세요. 네,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가 2024년을 딱 시작할 때 <laughs> 느리게 시작하는 것보다 아주 좋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빵! 시작하고 싶죠. 빠밤! 빰! 빰! 새해를 맞이해서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aughs> Let's kick off the new year with a bang. 어? 새해를 뭐예요? 세게 찬다고? <laughs> bang, bang 뭐예요, Kick off는 뭐고, All right, let's go. Kick off the new year. Ready? Are you ready? Let's I go too. More than ready. let I think that was a little short. <laughs> One more time. k i n g y p o n Loaste. All right. So kick off the new year라는 것은 start the new year, start mm -hmm. off the new year,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kick off the new year는 무슨 느낌이 조금 다를까요? 새해를 맞이해서와 같이 에너지가 좀 담겨 있는 음. 표현이에요 so, Kick off. Start the new year는 새해를 시작 이렇게 시작하고 음. uh, kick off the new year는 새해를 맞이해서 음. 딱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뭔가 힘차게 발을, 발로 을발 무언가를 차는 듯한 느낌으로 힘차게 시작한다는 라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차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킥오프가 있는 거고 음흠. 그래서 그 축구 경기에서 킥오프라고 아예 해요 게임 시작할 때 이제 뚜르르불때 이제 공을 딱 차서 시작할 때 음. 그게 킥오프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열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게임이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와막 환호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1월 1일이 됐는데 막 Uh, yeah. you, know, you know, that's uh, <laughs> that's very very lazy. You know, low spirited, low low spirit. Mm. 예, yeah, so 단순한 시작을 넘어서 뭐 의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시작을 제안합니다. 네, 따라서 이 표현의 직역은 음. 새의 해 기본적인 시작을 전달하지만요. 새로운 시작과 개선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에너지. 음, 킥오프는 음. 그래서 뉴 이어 외에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음흠.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거나, you r e starting a new semester, the new project, 지역 사회에서 특별한 이벤트 등등등등등등 진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예.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 새해를 맞이하여 특 이렇게. To, to kick off the new year, I've decided to start a new fitness routine. Mm -hmm.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새해를 맞이해서 mm -hmm. 어, 전에 가보지 않은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Uh -huh. So I've decided to kick off the new year Bye. by traveling to a country I've never visited before. Ooh, sounds good. Yeah. Mm, you 축제는 어, 아니 네, 아니요. 거. 가세요? 음, 아니요, 아니, 여행을 많이 가셔가지고 또. 네, 맞아요. 이런 어. 결정이라든지 이런 다짐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새해를 yeah.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는 많은 다짐들과 또 계획들을 세우면서 네. 시작하는 게좋죠저 진짜.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전 아. 세계를 언젠가는. 데뷔 선생님은 너무나 열심히 책을 쓰시고 일하시느라 제주도도 아직 못 가보셨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노라 선생님이 이제 올해 또 책을 반반제 저랑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갈수 있겠네요. <laughs> 네. <laughs>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Right. 네. Uh, 네. So 저... the 축제는 <laughs> 어? 도시를 통과하는 퍼레이드로 시작될 것인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퍼레이드가 음. 아, 그 페스티벌, 페스티벌 음.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훌한 다음에 아니죠. 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laughs> 야, 사하게 퍼레이드를 길거리로 빵빵빵빵 터뜨리고 The festival will kick off 오, 역시 외드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그, 시작하며 우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아, 파트너십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밥 먹고 또 미팅하고 변호사 만나고 또 변호사 <laughs> 서류 왔다 갔다 그쵸. 하고 드디어 딱 사인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이제 딱 공지를 올리는 거죠. 음. To kick off our new partnership, we're hosting a joint press conference. 와. 그래서 너무나 신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맞습니다. to start the new partnership. 오, 완전 도잼. 음. 그렇죠? <laughs> to 노잼, start 노잼, 노잼. our new partnership. 아, 우리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예. <laughs> 오케이 okay. 자 마지막 예문 선생님은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커로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약간 데이빗 선생님 같은 캐릭터인 것같요 t h a c e r decided 음. t i c k o f e a s s w i t an i n t e r e s t n g icebreaker. w well, a don't y o do t h I mean, 옛날, yeah, 예전에 yeah, yeah. 우리 둘다 학원에 있었을 때 그쵸. 아이스 브레 항상 하지 않았어요? 했죠, 당연히 어. 했죠. 게임도 하고 맞아요. 음. 근데 학생이 한 수업에 이제 막5 0명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이스 브레이커는 이제 좀힘 조금 힘들어요. 조금 그래서 힘들어요. 좋아, game 게, one uh, two, two truths, one lie. That's it. That's it. Yeah. It's the go-to icebreaker. Oh right? yeah, it is. Yeah, it yeah. is. Okay, so let's go to today's situation. Alright, let's listen to the dialogue. Let's kick off our marketing campaign with a bang. How about a flash mob in the city center? A flash mob? That's thinking outside the box. It will definitely turn heads, right? And we can live stream it to ramp up the excitement. I like it. Time to shake things up a bit. I like it. Time to shake things up a bit. Mm. All right, so let's kick off. 막 에너지를 갖고 mm. 활기차게 시작하다죠. 시작하자. 시작하자. What's well, our marketing campaign? 어떻게? 근데 with the bang이에요, 선생님. 나 nah, with the bang. bang. 자 이거 Big 진짜 bang? 뭔가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뭐, 화려하게, 눈에 띄게, 강력하게, 등등등. 하시면될것 같아요. 방. 뭔가 빵 터질 만큼 그렇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강 right out of the gates. yes. 강력하게소이 so 대화에서는 이 마케팅 캠페인을 흥미롭고 주목받는 방식으로 시작하자는 라 의미로 사용되고 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뉘앙스 설명은 책에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원어민의 뉘앙스를 글로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또 방송 시간 때문에 하나씩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가니까 제가 오히려 책에다 글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시 마브가한 (7년) 전에 많이 유행했죠 갑자기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50명이나) (20명이나) 춤을 추는 건데 어~ 뭐, (that's thinking outside the box) 그래서 so,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다 라는데 이것은 어, 이제 전형적이지가 않고 조금 어, 전형적인 것을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타코 커 e r 중에 think outside the bun. 어, 어, 오래된 광고인데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 유행했던 하나의 광고였어요. 타코벨타코 yeah, yeah. think outside the bun. 그 다음에 항상 벨소리가 끝에 나오죠? 맞아요. think outside the bun. That's right. d i 여러분 햄버거 그 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햄버거를 워낙 미국 사람들 많이 먹으니까 햄버거 먹지 말고 타코 먹어라 이거예요. 아 <laughs> think outside the box. I got bun. it now. I got it now. 그래서 so 재밌어와 진짜 위트 있네. 그러니까 그쵸? 저는 워너비로서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그 광고 보다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안 해봤네.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think outside the box 했을 때 그냥 뭐.

<laughs> I'm a head turner. 오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이러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laughs> 네. So yeah, it's gonna turn heads라고 했을 때, it will definitely turn heads 미래형으로 썼는데 네. 어나이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웃음> 뉘앙스를 <웃음>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okay. So, 나머지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참고해 주시고 이 우리가 지금 보, 어, 배운 핵심 표현 kick off를 다양한 상황과 패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Number one. 음. 영어 학. 새 그룹 시작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커로 활동을 우리의 영어 학습 그룹을 이제 시작합시다. Let's kick off our English learning group with a fun ice breaker activity. 예, yeah, so maybe 어, 다양한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랑 로라 선생이랑 이렇게 뭐 영어 학습 그룹을 인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 완전 대박이죠. 그러니까 yeah. So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장면일 수가 있고 mm. 이게 Hey Laura, let's kick off 어쩌 저쩌고 mm -hmm. 아니면은 이제 딱그날첫날 Okay everyone,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coming. Um, let's kick off our English learning group with a fun icebreaker activity. 그러면 너무 신나요. Mm, 너무 신나요.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mm. 이거. So let's start our English learning group. 해도 되지만, it's okay, it's okay, 괜찮아. That's very banal, though. Yeah, yeah. 아, it is very good, general 있네. and common, mm. but What did you say? That's very banal. banal? Uh huh. That's banal. Okay. It, it, it sounds like you said that's banal. -do. So people are like, <laughs> uh, "Banal though Banal though. Yeah. Banal is very 그냥 뭐라고 Vanilla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So 비슷하게 들리긴 해요, Plain. Mm. Plain vanilla. Yes. 네. Banal. Banal. So vanilla하다 하다가 마세요 그냥. Banal. <laughs> 맛없어 가지고. 그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laughs> oh my god, David. 아, 어, 안녕하세 number... 어, 이렇게 저희를 웃게 하시네요. 넘버 <laughs> 2. 새해를 위한 마케팅 계획입니다. 어,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으로 새해를 시작할 거예요. We're going to kick off the new year with an innovative marketing campaign. 그래서 so 사장님이 여러분들 마케팅 담당인데 물어봅니다. 이번 주 마케팅 캠페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음. 할때 사장님한테 신나게 말씀드려야죠. 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요. 막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으로 새해를 딱 시작할 거예요. Woo. We're gonna kick off the new year.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넘버 3. 새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상황입니다. 첫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우리 비즈니스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시작합시다. Let's kick off our business opening with a special promotion for the first customers. 음. Alright, 여러분, 어, 이제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응접해 보아요 코너. 2024년 새해부터는 여러분께서 직접 진미용 괘제를 어, 구매하셔 가지고 직접 펜으로 어, 써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또 펜으로 쓰면은 기억에 또 오래 남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미국 영화 웹사이트 home.ebs.co.kr.rae 청취자, 사진방에 여러분께서 교재에 직접 쓴 글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김교포, 로라 선생님 친필 사인과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진짜 미국 영어 익월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오케이. Okay. So 당첨자는 매달 진명 단체 카톡방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3 여러분들이 어, 영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애인과... 한, 아니, 넘버 3.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죄송합니다. 음. To kick off the new year, I'm gonna start working out. 이것을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버 1부터 시작할게요. 자, 로라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해예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 저는 애인과 함께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to kick off, to kick off the new year, Laura's planning a romantic getaway with her partner. <웃음> <Woo>! <웃음> 여러분, cross your fingers. 우리 모두 어, 그렇게 기도합시다. Oh, yeah. I am praying. Cross your fingers for me, guys. Yeah, Jesus, 부 u 알라 모든 신들여, 이 yeah. <laughs> Thank you, David. Yeah, you're welcome. Love you, yeah. love you. Yeah. Number you're two. My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Uh, 협력적인 uh, 팀 회의로 이번 사, 사무실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So let's kick off this office project with a collaborative uh, team meeting. Mm. So. Um, let's kick off this office project을 신나게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That's right. Let's go to bonus terms, native expressions. When you start something, you can also say launch. Because 한국말로도 뭐 launching, launching, launching이라고도 하고. So initiate something, commence something, begin something. 근데 여기서 또 제일 비슷한 게 jump start something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kick start something 좀 비슷하죠. Mm -hmm. yeah. So uh, the government plans to kick s t a r so 년에 투자로 경제를 <laughs> 어, 활기차게 제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진명 역사상 로라 선생님 한국말을 고쳤네요. <laughs> 정부는 1년에 투자로 경제를 활기차게 시작할 계획이다. Thank you David. w e l 2024. <laughs> uh, so yeah. Um, so, 이 투자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그냥 1년의 음. 투자로 할 거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경제를 활기차게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Right. 자, 그러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는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로 가보시죠. Let's go! So, 이 원어민만 알고 있는 뉘앙스는 어떤 코너이냐면, 우리가 핵심 표현에 관련된 표현인데 조금 번역이, 직역이 잘안 되는, 음. 물론 오늘의 핵심 표현도 직역이 잘안 됐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뉘앙스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원어민만 알고 있는 뉘앙스, 진짜 그말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또 직역이 안 되죠. Get the ball rolling. 오, 어, 공을 또, 굴려버려. 맞아요. 그리고 G를 또 drop 하기도 하죠. Get the ball rolling. 롤리 롱리 롤리 롱리 롤링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Yeah. But uh, yeah. Rollin. 이렇게 G를 또 빼버려요. 네. Rollin.

이란 표현은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하지만은 이거를 비주얼 내 상상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공을 굴리는 이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트가 있고 호감이 가고 그리고 좀 뭔가 강조의 스가 있고 힘차고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네. So let's get the ball rolling. 그러면 시작하자라는 것을 힘차게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첫 타자로 나서 우리 계획을 발표할게요. To get the ball rolling, I'll take the first kick and present our plans. 첫, 첫 타자라고 하면은 야구로 비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냥 음.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도 페널티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첫뭐 킥하는 사람. I'll take the first kick. I'll take 제일, the first kick. 제일 처음에 차는 차는 사람이 제일 그 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첫 미팅을 준비하면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I'll get the ball rolling by setting up the first meeting. 자이 표현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첫 회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음.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Yes. 자 그래서 어, 제 마지막에 이거는 좀 원어민들끼리만 알아들 을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ball is rolling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이걸 마지막 예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 혼자서 이해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에 네, 위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 오늘 1월 1일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And we are excited for 2024. Yes we are. And we'll see you tomorrow. Happy New Year and see you tomorrow. Be -be -doni. Pizza. and